안녕하세요. 파빈의 가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서 처음으로 나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좀안 좋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렉스 베고니아 중에서 마오이 선셋이라는 품종인데요. 꽃을 보는 아이, 그다음에 잎을 감상하는 아이, 그다음에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를 감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베고니아 중에서 이 렉스 베고니아는 잎을 감상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쯤에 아주 작은 포트를 내려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엄청 폭풍 성장했습니다. 마우이 선셋은 에콰도르가 자생지라고 하는데요. 더운 남미나 더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은 오전 중에 해가 잠깐 들거나 아니면 반 그늘에서 밝은 그늘에서 키우시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는 봄 가을 20도에서 25도 정도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은 잎이 처지기 시작했을 때, 겉핵이 말랐을 때 오전 중에 체크하시고 흠뻑 주시면 됩니다. 베고니아들이 꽃이 예쁜 게 많잖아요. 근데 렉스 베고니아는 또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영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근데 올해 5월에 잎 정리를 하다가 아주 잎 사이에 수줍게 피어 있는 꽃을 발견했습니다. 수줍은 시골 아가씨처럼 아주 잎 사이에 숨어서 하찮은 작은 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요. 작은 앙증맞은 꽃이 고개를 살포시 숙이고 피어 있는 게 너무 뜻밖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8월 여름에 찍은 영상인데요. 이제 남향이라서 여름에는 잘안 되니까 그 붉게 타던 노을들이 다 거의 사라지고 원래 그 렉스 베고니아 마우이 선셋의 전형적인 잎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렉스 베고니아는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문양이나 색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감상하는 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금속성 광택도 있는 거를 영상에서는 잘 모르시려나요? 네. 근데 이 잎이 약간 상추 같다고나 할까? 되게 좀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걸리면 잘 찢어지더라고요. 조심조심 다뤄주셔야 하고, 어쨌든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물주기는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줬고요. 여름에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좀 시들시들하다 싶으면 흠뻑 물을 주곤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예쁜 잎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한번 중앙에 항공샷으로 찍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감상을 해볼게요. 훨씬 더 푸른 빛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잎들은 더 푸른색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베고니아 번식은 렉스 베고니아, 포기 나누기하고 잎꽂이로 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렉스 베고니아 키워봤거든요. 잎 품종은 아닌데, 그래서 잘 자란 잎자루를 좀 짧게 잘라서 수태나 마사토에 이렇게
살짝 밑이 우측에 묻어놓고 습기를 잘 유지하면서 키우면 한 달 정도면 활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우이 선셋은 제가 번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늘리지 않으려고요. 가운데 보시면 완전히 온전히 민트그린색만의 그런 잎사귀도 보이네요. 네, 오늘은 마우이 선셋, 렉스 베고니아 마우이 선셋 영상을 올렸는데요. 잘 감상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조금 어색한데 앞으로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팝인의 가든에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